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길러주심,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떠나는 분, 또 오신 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이고 농촌 선교 주일이고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한 주일에 많은 이름이 겹쳐 있는데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기르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또 농부 대신 하나님에 관한 비유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르고 열매 맺는,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복음서로 유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 복음서만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서신서도, 요한 1, 2, 3서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배부른 자를 오병이어로 불리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에 예비할, 우리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인간에게 영생과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건을 증언하는, 그러한 아주 사랑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비유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서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를 다녀서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을 열심히 배우고 좋아하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요즘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곡조의 감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곡조로 만들어서 부르던데 혹시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아낌없이 지어서 던지시라.
예, 진짜 신나게 부르고 목이 터져라 불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그때도 좀 그랬지만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섬뜩해. 근데 뭐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거니까 성경 말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지위를 다 버리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인생 살면서 열매 한번 못 맺었다고 아낌없이 찍어서 던져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된 게 이 성경에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번역일까, 제대로 번역한 건가, 올바로 번역한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아낌없이 찍어서 버리시는 매정한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단어의 번역이길래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봤더니 이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 두 가지 주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하다 하는 뜻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들어올리다, 또 짊어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니까 신약성경에 쓰였기도, 주로 예수님 말씀에 쓰였는데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복음서 다른 곳에서 아이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그것을 봤더니 제거하다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들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이로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원어 그대로 번역했다는 성경의 한글판 번역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고 가는 거나 제거하는 거나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유명한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아이로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가 미리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하면서 기다리던 환자가 있죠.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아이로입니다,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제거하다는 뜻보다는 이렇게 들고 새로운 삶으로 가라 할 때 이게 지금 사용되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지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전부 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잖아요. 포도나무의 특성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덩쿨에 가까운 그런 거죠. 이게 보통의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절대로 그렇게 혼자서 서서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주로 덩쿨처럼 옆에 뭐가 있으면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포도나무 가지를 위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그게 포도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지지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옆으로 기면서 땅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 땅바닥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열매도 안 맺히고 땅바닥에 붙어있는 데는 짓무르고 썩고 마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바닥을 기고 있는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때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이 지지대를 세우고 포도 가지를 들어 올려서 지지대 위에 걸쳐주는 것, 이게 아이로입니다. 이게 아이로 들어 올리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 농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그렇게 지지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허공에 매달려 있으면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들어 올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이로라고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번역은 들어 올려 주시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고 즉각적으로 이게 살아서 영양분은 받아 먹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잘라내고 옆에 있는 거가 더 잘 자라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자, 그거는 하나님의 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 저는 참 좋은데 이런 가사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찬송해요. 만약에 이게 쓰러진 나를 세우고, 이게 아이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쓰러진 나를 제거해 버리시고 나의 빈잔을 치우시고 그렇게 가신다라고 찬송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쓰러진 나를 세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의 빈잔, 그것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담아서 새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바람도 만나고, 비바람 정도가 아니고 태풍, 폭풍, 뭐 온갖 것을 또 가뭄도 만나고 희한한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좌절하고 희망이 별로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포도송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뭔가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진흙바닥에 박혀서 열매는 점점 짓무르고 때로는 썩기도 하고 때로는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넌 글렀구나, 넌 이제 쓸모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제거하여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점이 한두 가지입니까?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힘들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은 빠지고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네, 그리고 옛날의 영화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힘겨워져서 내 성격이 왜 이럴까?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에 나오는 말은 점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럴 때 나는 도무지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거하여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쓰러진 나를 들어 올려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세요. 병으로 힘겨워할 때 친히 오셔서 우리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네 침상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가라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로, 이거는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들어 올려서 새 삶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제거하여 버리시고 이건 틀린 번역이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들어 올리셔서
살려서 새로운 조건에서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농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삶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 올리셔서 새 삶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보신 대로 우리는 든든한 지지대가 있을 때는 그 지지대에 의지해서 마음껏 열매 맺으며 할개를 치고 살아요. 근데 때로 인생은 지지대가 옆에 있음에도 지지대를 벗어나서 땅바닥을 길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죄의 본성이고 허약한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만 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탐심도 있고 명예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정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땅바닥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문안 인사하면서 맨 처음으로 하는 것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쳐다봐라, 위를 보며 살아라, 그런 권면을 주셨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습성처럼 되어 있고 익숙한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편해요. 거기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진흙바닥에 뒹구는 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셔서 여기에 걸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끊어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귀찮은 날에 와서 이 좋은 날에 황금 같은 시간에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참 힘겨운 일이잖아요. 땅바닥을 헤매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줄기에 붙어 있어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죠.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붙어 있다.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붙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붙어 있으래. 그래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거하다는 단어거든요. 거하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하다가 똑같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저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서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빠지는 사랑,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감정으로 막 불이 타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제공하는 거가 거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Abiding love.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안에 산다는 걸 의미해요. 매너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성막이라는 걸 세우게 하죠. 성막이 뭡니까? 거룩한 텐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건 전부 다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 빠지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 좋을 때는 불타오르지만 금방 실증이 나잖아요. 뭐 도파민 해서 3년, 길어봤자 3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사랑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땅바닥을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들어 올려졌으면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이제는 땅을 쳐다보는 삶은 청산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새신교회 표의 첫 구절이 뭡니까? 평생 하늘길. 날마다 구호를 외칩니다. 제가 아침마다 봉사하는 분들, 특히 애찬실에 가서도 하고 뭐 주차위원들 맨날 하죠. 평생 하늘길. 어떻게 이 괴로운 세상에 하늘길을 걸어갈 수 있냐? 그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빈잔을 채우실 것이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맺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 가는 기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들어 올려주셔서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하늘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아주 잔인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안 맞는데 사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숭앙해요. 제가 경제학은 모릅니다만 경제를 배울 때 그런 단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비교우위. 비교우위.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거는 없애서 좋은 거를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겠죠. 또 생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적자생존, 자연도태, 진화론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이런 단어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이로를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딱 맞는 이야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건 왜 제거해 버리냐면, 굳이 이해하자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을 없애버리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시고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적자 생존, 자연 도태, 그리고 비교 우위,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 경쟁이네.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셨듯이 100마리 양이 있어서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걸 찾아 돌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10개의 은전이 있어서 하나를 잃었는데 9개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고 그걸 찾으면 온 동네를 불러서 잔치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우위, 적자생존, 자연도태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기독교 교육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병들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늙어갈 수 있죠.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쓸모가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병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하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지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 올리셔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06년에 제정하고 16번째를 맞이하는 농촌선교주일입니다. 우리 농촌선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10년 동안 농촌교회를 살리자, 농촌사회를 살리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제 다른 건 없고 그냥 마을 살리기, 그걸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세월을 겪고 대부분이 그 세월을 겪고 왔습니다만 1960년대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데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고 또 좁은 국토에 온통 70%가 산이고 농토는 작고 이러니까 우리는 농사에 매달려서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도시로 가라, 도시 가서 노동자가 되라, 그렇게 이농을 권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부 다 논밭을 팔아서 도시에 와서 집을 마련하고 공장 노동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에게 먹을 걸 제공했던 농촌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비교 우위로 말하자면 아주 정확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도 쓸모가 있으니 이것도 같이 살리면서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지금 해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0년도에 농가 인구가 231만 4천 명입니다. 2021년, 1년 뒤에 다시 조사했더니 10만 명이 줄어요. 221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입니다. 해마다 3%씩 감소하고 있어요. 많이 돌아가시고 떠나고 여전히 떠나고 그런 이야기겠죠.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 고령사회를 진단하는 기준인데 이게 14.9%입니다. 65세 이상이 14.9%,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은 3배나 높은 46.8%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노인들만 있는 겁니다. 비교 우위에서는 당연히 제거돼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농업사회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식량자급률입니다. 식량자급률. 만약에 다 끊겼을 때 우리는 20%만이, 간신히 20%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나마 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이 포함돼서 이렇지 쌀을 빼고 나면요 9%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의 밀 생산지인데 전쟁 때문에 수확을 못하니까 수출이 막혔고 전 세계에서 공급받던 밀이 뭐 다른 데서 조달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빵값, 이 밀가루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물가를 지금 다 상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에미 상인가 뭔가에서 6개의 상을 받았다. 막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돈을 엄청나게 벌 거다. 또 K-팝으로 돈도 많이 벌고, 또 뭐 반도체 팔아서 돈을 벌고, 뭐 그래서 하여튼 국민 소득은 높아져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양식은 싼 나라 가서 사오면 되지. 그 나라가 수출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비교 위에서 처진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셔서 살려주시는 그 지혜, 그 비전이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인만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포기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노인이 살아가지만 젊은이들이 다시금 꿈을 갖고 모여드는 그런 농촌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농촌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우리도 농촌협력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보여도 그 마을에 가면 가장 젊은 분들이에요. 또 그분들이 거기 가면 가장 고학력자예요. 그분들은 더 이상 관청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가서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이런 거를 보면 교회는 또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각성을 하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협력을 하고 하면 마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만들어서 빈집을 활용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은혜만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진다면 살릴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농촌 선교주일은 모든 도시교회가 그걸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다고 비교우위,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기초에서 제거하여 버리신 후 아낌없이 찍어서 던져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소중하게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교 우위로 따지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제끼시려고 마음하시면, 제거해 버리시려고 하시면 우린 다 제거됐을 대상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한번 또 들어 올려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봐,
잔이 비었네. 잔을 채워줄게. 그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농촌 선교주의를 맞이하며 또 10월 달에 우리가 여름에 못했던 농촌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사귐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들어올리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농촌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에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니까 성교회마다 나들이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권면을 해드립니다. 제발 하나로 모아주시고요. 나들이도 가고 농촌도 갈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로 모으셔서 농촌에 가서 나들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셔야죠. 두 번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한 번은 또 결혼식 때문에 못 가고 이렇게 되니까 제발 모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올리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이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농촌을 살리시는 새로운 선교적인 비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단 농촌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지금도 쓰러져서 희망을 찾지 못한 채 땅바닥을 헤매면서 기면서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그분들에게 아이로 들어올리셔서 새 삶을 주시는, 새 인생의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시고 창조세계를 회복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을 영양분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거해왔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갖고는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제거하여 버리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보니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곧바로 찍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들어 올려주시며 삶을 살아갈 활력을 주시고 삶의 비전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교의 당하면 당연히 제거돼야 될 대상인데 다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기대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보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여전히 비교의가 판치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쓰러진 나를 위해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며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분이야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교의에 밀려서 소멸해가는 농촌 사회를 다시 살리는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비교 위에 밀려서 혹은 삶에 좌절하며 땅바닥을 기는 인생들에게 들어올리셔서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